지난번에요. 제가 스윗러브 베이커리에 와서 그 호두 과자랑 북어빵이랑 이곳의 대표적인 것들을 좀 보여드렸잖아요. 그리고 사장님의 살아온 일생, 가치관 이런 것들을 좀 들어봤었는데요. 오늘은 지난번에 안 보여드렸던 빵 종류를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에 대표적인 빵들이 살짝 나왔습니다. 사실 이 지금 테이블에 나와 있는 것 외에도요, 정말 많은 빵들과 쿠키들이 있거든요. 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것들만, 이 팥빵 같은 경우에는요, 스윗 러브 베이커리의 정말 아주 대표적인 인기 상품이에요. 그래서 많은 분들이요, 너무너무 좋아하시거든요. 특히 어르신들 이 팥빵에 완전 녹으셨어요. 사랑으로 녹았습니다. 너무 맛있어서 말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제가 먹방? 빵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먹방? 네. 그래서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. 지금 제가 이 앞에 있는 게요, 바로 초코 롤케이크거든요. 많이들 좋아하세요. 안에 뭐, 보시다시피 안에 크림이요, 이렇게 살짝 이렇게 안에 들어있어요. 많이도 없고 아주 적당하게 들어있고요. 그리고 이 초코로 만든 이 스펀지 빵 굉장히 맛있어요. 그래서 커피와 함께 드시기에 아주 좋습니다. 예, 달달한 거 원하시고, 그렇다고 해서 이 집에는요, 너무 달지 않아요, 빵이.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달달하지 않은, 그러면서도 약간 좀 달콤함을 느끼고 싶으신 분들 계시면은요, 이 롤케이크 꼭 추천드립니다. 제가 한번 잘라서 먹어보도록 할게요. 브런치로 이렇게 드시는 것도 너무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? 네. 자, 먹어볼게요. 너무너무 촉촉해요. 입에서 살살 녹아요.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크림이, 안에 크림이 과하게 들어있지 않습니다. 그래서요, 과하지 않은 그 크림과 함께 이 초코의 그 살짝 입힌 그 초코의 맛이 너무너무 맛이 좋아요. 여러분, 강추입니다. 이 초코 롤케이크 말고도요, 모카 케이크, 바닐라, 그리고 또 블루베리, 녹차 이렇게 있다고 하니까요. 어르신들은 녹차 많이 좋아하시고요. 또 젊으신 분들은 요 초코 많이 좋아합니다. 그리고 모카도 많이 나가고요. 네, 모카 같은 경우에요, 어떤 분은 서너 번 정도 방문을 해야 갖고 갈 수 있다고 할 정도로 인기가 짱입니다. 모카 좋아하시는 분들 모카 롤케이크 한번 추천드립니다. 네. 롤케이크는요, 이 커피랑 먹어야 돼요. 블랙커피랑. 여러분 아셨어요? 너무 맛있다. 자, 그러면요, 두 번째로 갑니다. 자, 두 번째는요, 아까 말씀드렸잖아요, 이 스윗러브 베이커리의 대표적인 빵, 팥빵입니다. 정말 인기 많은 이 팥빵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. 이 팥빵은 찢어야 맛있습니다. 자, 이렇습니다. 팥이 가득 들어있죠. 네, 근데 이 팥빵이요, 많은 분들이 팥빵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굉장히 좋아하지만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. 왜냐? 팥이 달다고. 근데요,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집은 팥이 안 답니다. 당도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. 그래서 저같이 단 거 싫어하시는 분들도 좋아하십니다. 어떤 맛일지 먹어볼까요? 와, 정말 진실되게 들었다. 정직하게 들었다. 그죠? 네. 진짜 맛있어요. 그리고요, 이 팥이요, 팥도 팥이지만 이 빵이요, 촉촉하면서 쫄깃해요. 쫄깃쫄깃하다는 그 식감 여러분 아시나요? 뭐 그렇게, 그렇다고 막 이렇게 모찌처럼 막 쫄깃한 건 아니지만요, 퍼석거리지 않다는 말씀이에요. 아주 촉촉하면서도 달지도 않고 팥빵이 너무 맛있어요. 아, 이래서 팥빵을 그렇게 좋아하시는군요. 이것도 역시 커피와 꼭 먹어야 될 것 같아요. 달지도 않으면서 촉촉하니 맛있습니다. 강추해요.
제가 이번에 먹볼 거는요, 초코 크림빵입니다. 초코 크림빵. 안에 이 초코 크림이 가득 들었습니다. 요것도 역시 이 집에, 이 베이커리에 아주 인기 있는 상품입니다. 제가 왜 웃냐면요, 크림이 너무 많이 들어있다 보니까 뚝 떨어졌어요. 테이블 밑에. 네. 아주 인기 있는 제품이거든요. 네. 한번 맛을 보도록 할게요. 저는 사실 이 집에 와서 요거는 안 먹어봤거든요. 네. 근데 한번 먹어볼게요. 맛있구나. 그래서 이렇게 인기가 있구나. 여러분, 이 초코 크림은요, 안에 초콜릿이 살짝 가미가 되면서 완전히 부드러워요. 엄청 부드러워요. 그러면서 그 초코향이 확 입안을 머금게 만드는 그런 맛입니다. 그리고 아까도 이 팥빵 얘기할 때 말씀드렸잖아요. 빵이 굉장히 촉촉해요. 퍼석거리지가 않아요. 그래서 더욱더 맛있습니다. 이 집 빵 맛있네. 네. 진짜 맛있네요. 초코크림빵 추천입니다. 자, 제가 이번에 맛해볼 건요, 이 집에만, 스윗러브에만 있는 모찌입니다. 무슨 모찌냐고요? 그냥 모찌 아니에요. 딸기를 품었습니다. 딸기 모찌입니다. 딸기를 이렇게 품었거든요. 정말 맛있어요. 저는 이 집에 오면 이거 하나는 꼭 먹고 가요. 왜냐면요, 이 딸기의 그 향긋한 상큼함, 그리고 이 팥의 그 달콤함이 아주 좋아서요. 너무 맛있거든요. 인기 제품이에요. 이거 스윗러브에 오시면요, 꼭 한번 드셔보세요. 이 집에 또 하나의 인기 품목인데요. 요거는 커피 크림빵이에요. 커피 향이 가득 품어져 있는 커피 크림빵. 요 품목도 상당히 좋아들 하시더라고요. 사실 기본빵들이 다 충실해요. 스윗러브에는. 그래서 그 기본빵 중에 한 가지씩을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.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커피 크림빵입니다. 커피 크림이 아주 듬뿍 들어있어요. 보이시죠 여러분? 이것도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. 맛있다. 커피 향이에요. 끝내주네요. 어디서? 이 커피 크림빵에서. 진짜 맛있네. 지금 시간이요, 지금 9시 조금 넘었거든요. 그런데도 빵을 사러 오시는 분이 이렇게 많습니다. 띵동띵동 거리는 것 같은데 여러분 들리시죠? 이게 빵 사러 오시는 분들의 소리거든요. 인기 있어요. 이번에 보여드릴 이 제품은요, 모찌를 품은 소보로입니다. 모찌를 품은 소보로. 이게 뭐냐고요? 네, 안에요 찹쌀 모찌가 들어서요, 쫄깃거리는 그 식감을 그대로 살릴 수가 있어요. 그 겉에는 소보로의 그 맛과 안에는 모찌의 맛이 섞여져서요, 요 맛이 또 인품이라고 합니다. 맛을 보도록 할게요. 여러분, 소보로 드셔보셨죠? 그 소보로가 그 고소하잖아요. 땅콩 그 가루가 들어갔고, 그 고소함과 모찌의 그 쫄깃함,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간 팥의 그 달콤함, 그 세 가지가 딱 어우러져서 맛있어요. 야, 이거 하나면은 한 끼가 든든할 것 같아요. 진짜로 맛있다. 자, 마지막으로 제가 보여드릴게요. 바로 과일 크루아상입니다. 아직 스윗러브 베이커리에서요, 이 과일 크루아상을 안 드신 분들이 계시다면요, 한번 드셔보세요.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. 어떤 분은요, 요 안에 들어있는 크림 보이시죠? 오! 블루베리가 이 안에 들어있네요? 저 요거는 몰랐네. 네, 블루베리가 들어있는데, 이 크림 때문에 이 빵을 사가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. 어떤 분은 이 크림을
크림만 팔 수 없나요? 라고 할 정도로 이 크림 굉장히 맛있어요. 그 달콤함과 부드러움과 그런 게 아주 그 텍스처가요 끝내줘요. 그래서 요 크림만 또 사가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정도로 이 제품이 굉장히 인기 품목입니다. 근데 한인분들보다는 미국분들이 너무 좋아하세요.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걸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. 왜 이렇게 미국분들이 좋아하는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딸기와 블루베리가 가득 들어있는 네, 과일 크루아상입니다. 자, 이거는 좀 마음의 준비를 하고 먹어야 됩니다. 왜냐고요? 크니까. 네, 이쪽을 한번 먹어볼까요? 너무 맛있다. 이 크림하고요, 과일하고요, 잘 어울려져갖고요. 와. 이 맛있는 걸 왜 제가 못 먹었을까요? 진짜 맛있어요. 아, 이 크림을 그래서 개인적으로 사가시겠다는 분들이 있군요. 어우, 크림이 끝내줍니다. 이 과일 크루아상, 여러분 안 드셔보셨다면요, 꼭 추천드려요. 한번 드셔보세요. 크림하고 과일하고 너무 잘 어울리고요. 그리고 그 크루아상의 그 부드러움까지 잘 어울리는 과일 크루아상입니다. 여러분, 이게 뭐예요? 이게 뭘까요? 크림 커피? 뭐 카푸치노? 뭐 라떼? 노노노노노 절대 아닙니다. 이거는요 바로 미숫가루입니다. 이번에 스윗러브에서요 새롭게 선보이는 그런 음료라고 하거든요. 뭐 여기 방문하시는 분들이 좀 연세도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요 음료를 개발을 했다고 하는데요. 미숫가루가 그냥 미숫가루가 아니라 콩가루가 들어간 콩가루가 아주 듬뿍 들어간 그런 미숫가루라고 합니다. 네. 아주 비싼 콩가루만 집어넣어서 만드는 유기농 100% 유기농 음료라고 하는데요. 벌써부터 입소문을 타고 와서요 많이들 즐기시는 제품이래요. 든든하고요. 그리고 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도 요거 하나 그냥 들고 가셔서 드시면은 정말 배가 하루 종일 든든한 그런 미숫가루. 자, 신제품입니다. 제가 얼마나 맛있길래 이게 벌써 입소문을 탔나 먹어볼게요. 여러분, 저 이거 진짜 강추요. 우와! 이거 정자 먹기엔 좀 그런데? 진짜 맛있어요. 엄청나게 고소합니다. 그리고요, 별로 안 달아요. 단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요거. 저는 커피보다 이 집에 와서 요거 먹을래요. 미숫가루. 우와, 진짜 맛있다. 짱! 아우, 이거 누가 개발했지? 이분한테 상 줘야 될 것 같아요. 진짜로. 스윗러브 사장님, 이분 상 주세요. 개발하신 분. 누군지 모르겠지만. 네. 여러분, 미숫가루, 올여름엔 미숫가루 스윗러브에서 드셔보세요. 자, 제가요, 오늘 스윗러브에 와서요, 지난번에는 뭐, 호두과자라든지 붕어빵 소개를 해드렸다면 오늘은 조금 더 자세하게 이 스윗러브에서 판매되는 제품들을 조금 소개를 해드렸는데 사실 요거는 빙산의 일각입니다. 네, 너무 많은 제품들이 많아서요 하나하나 소개시키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중에서 좀 인기 제품을 소개를 해드렸거든요. 자, 스윗러브 아직 안 오신 분들 계시다면요 오세요. 어디? 여기가 그 플레젠힐 선상에 있어요. 그러니까 뭐 다녀오시기 오고 가다 드시러 오시기 딱 좋으니까 스윗러브 아직 안 오신 분들 계시면 한번 꼭 오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, 오늘 여기서 먹방 끝내요.